말은 마음 펴는 게몸 펴는 것보다 낫다고 해놓고 우리는 순 살기를 멍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든지 이 세상은 본질과 현상으로 두 개의 눈으로 보면 교회 당은 뭐예요? 교회 당. 현상. 교회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건물은 현상이고 여러분이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콩 깍지는 뭐예요? 현상, 그치? 콩 알맹이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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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뭐든지 뭐와 뭐가 있구나. 껍질과 알맹이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지나면 콩 깍지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그러면 그 콩깍지는 뭐 해? 태우지, 태우지. 태우고 뭐만 먹어? 그렇지,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현상은 결국에 뭐가 필요가 없어. 뭐가 필요해? 본질이. 자,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필요하지 현상은 필요 없다고 해서 콩깍지를 미리 비벼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뭐가 죽어버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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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결국에는 뭐요? 에? 결국에는 본질만 필요하지만 그 본질이 연결될 때까지는 뭐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각도로 또 내가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도 사랑을 해야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도 사랑을 하신다. 예. 그러면 개도 사랑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개도 사랑을 한다. 그렇지, 그렇지.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한단 말이요. 그래갖고 숫개가 안개를 사랑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 속에 전류가 흘러. 사랑을 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때 흐르는 전류를 찡이라고 그래. 찡. 예. 개가 사랑을 할때 흐르는 전류를 찌릿찌릿이라고 그래. 예. 그러면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찡하고 찌릿찌릿 두 개가 흐른다는 거예요. 찡하고 찌릿이 두 개가 흘러. 아, 그러니까 이두 가닥 사랑을 하는 건이온 우주에 딱 뭐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어. 이 인간이 신비로운 겁니다. 인간은. 그럼 왜 인간은 찡하고 찌릿찌릿이 다 있지? 그렇지. 사람은 뭐도 있고 본질도 있고 뭐도 있고 현상이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지. 영혼. 그렇지. 그 영혼 속에서 뭐가 흐르고? 찡이 흐르고. 그다음에 사람은 또 뭐가 있어? 육체가. 그 육체에서 뭐가 흐르고? 그렇지. 육체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찡밖에 없지?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지 뭐가 없어? 육체가 없지. 육체가. 그렇지. 개는 왜 찌릿찌릿만 하지? 개는 몸만 있지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영혼이 없는 개는 죽으면 끝이야. 그 영혼이 없는 돼지는 죽으면 끝이야. 그 영혼이 없는 코끼리는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무슨 고기라고 그래? 돼지고기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사람은 뭣과 다르다? 짐승과 다르다.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제 알았죠? 자. 그런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는 무식이 보통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찐만 갖고 사는 원숭이가 찌릿찌릿과 찌 아니지 어떻게 찌릿찌릿만 갖고 사는 원숭이가 찐과 찌릿찌릿을 아냐 이걸. 그러니까 뭔 말을 이렇게 모르니까 막 답을 유추해서.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돼지로 태어난다. 이거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뭔 말이야, 뭔 말은 못 오겠냐마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좀 따져보고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나를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면 말이야 못 오겠어. 내가 예수다 하긴 하지. 그지만 그게 말이 돼? 미친놈이지. 이해가 되죠? 에이,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세식 화장실 있죠,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에 이제 물이 좀 받아 있잖아. 거기도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에서 이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 낚시질을 하니까 의사가 지나가다가 키가 맥혀 안 맥혀? 키가 맥히잖아. 그게 뭐 하는 짓이오? 어? 키가 맥혀서 너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어? 그러니까 그 낚시를 화장실 그 변기에서 낚시를 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의사가 키가 막혀서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별 미친놈다 보겠네. 본문 모르냐 뭐 하는지? 뭐 하고 있는데? 응. 그런데 내가 아주 충격적인 걸 깨달았는데 사람은 경하냐 중하냐 차이지 미친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냈어요. 빨가벗고 웃고 뛰어다니면 완전히 미친 거고 우리가 정상 같지만 상당히 미친 끼가 많다는 그 증거를 대드릴게. 가스불 위에 올려놓고 뭘 딴 엄마 나 미쳤네. 그 봐 미쳤잖아. 가스불 위에 올려놓고 딴짓하다가 뭐 한 거요? 이제 그리고 대뜸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나 미쳤네. 그 봐 미쳤잖아. 응? 자 여자들 어디 가서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얘기하다가 시간 아이고 좀 늦었네 이래 미쳤네 나 몇 시인데 그 봐 미쳤잖아. 하하 사람은 경미해서 그러지 먼 끼가 다 있구나. 미친 끼가 다 있구나.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삶을 들여다보면 도적질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것도 약간 미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정신이 온전해서 도적질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미친 거고. 마누라를 두고 자꾸 바람 나는 것도 그것도 미친 거고. 아 이게 사람이 이게 다 미친 끼가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끼보다 정상 끼가 훨씬 나으니까 사는 거지. 그죠? 그렇지. 뭐지? 가정 다 내팽개치고 정선에 가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것도 뭐라 그러지? 그건 좀 중증이네. 뭐에 미쳤다? 도박에 미쳤다. 아하, 난에도 미치고 돌에도 미치고 아, 운동에도 미치고 이게 다 멍끼가 있구나 이거. 아 사람이라는 게 다 미친 끼가 있구나. 그런데 그 미친 끼가 있다고 하는 그 소스를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미친 끼가 있다고 하는 말은 좋게 미친 게 있고 나쁘게 미친 게 있는데 나쁘게 미친 거는 악한 놈하고 연결된 거고 좋게 미친 것은 성령님하고 연결된 거야.
네, 이제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낮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미쳤어, 그니. 그 추운데, 낮에도 갔대요. 밤에도 가고.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먼 끼가 있다.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온 것도 미친 거고, 대낮에 술 먹으러 간 것도 보여. 미친 거고, 꽃뱀 만나서, 제비 만나서 여관에 간 것도 미친 거. 그러니까 다 뭐구나, 이거 사람들이. 미쳐서 사는구나, 이거 다 미쳐서 사는구나. 그런데 그 미친 것이 건져놓은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다.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하나님은 딱 여기 담벼락 이쪽만 계시고, 천사들은 담벼락 이쪽만 있고,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통하는구나. 이게 통하는구나. 그런데 기왕에 미치려면 이런 잘못된 거에 미치지 말고 뭐에 미치자? 예수님 미치자. 저는 일찍 미쳤어요. 내가 보니까. 예, 제가 일찍 미쳤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일찍 미쳤어. 근데 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단의 맨 쫄병이 귀신이거든. 이 귀신에 미친, 완벽하게 귀신에 미친 사람이 무당이고, 네? 네. 이 성령님에게 완벽하게 미친 사람이 목사야. 네? 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완벽하게 미친 게 누구고? 목사고. 네. 여러분은 성령님에게 미치기는 미쳤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미쳤으니까 교인이고. 성령님에게 미쳤는데 완전히 미치면 그건 뭐고? 목사님이고. 귀신한테 미치기는 미쳤는데 자기 정신을 차리고 미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고, 완전히 미치면 그게 뭐고? 그게 무당이고. 그러니까 이쪽 계열로 미친 사람이 있고 이쪽 계열로 미친 사람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쪽 계열로 미친 사람은 첫째 언어가 틀려. 언어가 이쪽 계열로 미친 사람은 이 언어가 그냥 욕이야. 응? 이 언어가 뭐가 틀리다? 언어가 에? 그냥 뭐할 놈. 18 개자녀? 뭔 새끼? 이게 다 이거 언어가 틀려.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해야지. 이런 썩.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아무리 목사님이 화가 나도 그거는 성령님의 언어가 아니야. 예, 성령님의 언어가 아니야. 언어가 미쳐.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미쳐. 이쪽에 쓰는 언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쓰는 언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언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이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반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그냥 장난으로, 야 할렐루야 어디 가냐, 이렇게 장난으로는 할지 몰라도 그 말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그건 100% 구원받은 사람이요. 왜냐?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으라고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언어가 뭐니까? 할렐루야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이게 보통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인간 된다. 이거는 이 전기 차원으로도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제 신랑하고 뭐 중매 결혼을 했던 연애 결혼도 보면은 결혼하기 전후에서는 좀 사랑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죠. 네.
그것이 없이 살면 그건 비극이죠. 예, 적어도 막 너무너무 뜨겁게 막 사랑했던 적은 있었어야 돼, 과거에. 예,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있으면 말할 수 없이 좋은데 되게 그게 꺼졌죠.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막 사랑하면 거기서 뭐가 흘러? 찡이. 그 찡을 도저히 못 참아서 찌릿찌릿으로 옮겨놓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래. 이제 결혼이 뭔지 알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찡이 찌릿찌릿으로 옮길 때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 찌릿찌릿으로 옮겨놓으니까 그런 걸 불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건 내 내우간이 하는 걸 속도 위반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과속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목사는 감으로 살잖아. 내 감의 통계상 몇 가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 감으로 통계를 잡아낸 몇 가지만 내가 소개해 줄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봐. 내가 그냥 감으로 알아낸 거니까. 찌릿찌릿을 찡하고 찌릿찌릿의 관계 속에서 절제가 안 되고 찡을 찌릿찌릿으로 속도 위반을 한 사람들이 대개 이혼 확률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찡을 찌릿찌릿해서 옮길 때까지는 뭐 할 때까지 참아야 돼? 결혼할 때까지. 그거를 못 참는 기질이 참고 살아야 할 부부를 못 참고 헤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감이라고 그랬죠. 이혼한 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 내가 다 이혼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네가 결혼식 날까지 참았었냐 못 참았었냐 물어보면 아마 내 예감상 90% 이상도 못 참았다. 선을 넘었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동의가 돼요? 아니면 동의가 안 돼요? 어때? 여러분이 느낄 때는? 이해가 가지? 왜냐? 왜 우리가 찡이 막 발동이 됐을 때 결혼식 날까지 찌릿찌릿을 참아야 되느냐? 그 참는 그 인품이, 그 다음에 찡이 꺼졌을 때 그놈을 참고 가는 인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나 한 명밖에 없어.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다,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 못 절제하면 만난 다음에도 못 참는다. 그러니까 만날 때 못 참으면 만난 다음에도 못 참는다. 시작. 만날 때 못 참으면. 그러니까 만날 때 참을 줄 알아야 만난 다음에도 참는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연인하고 연애를 해요 지금. 근데 막 찡이 막 너무 막 해서 하고 막 찌릿찌릿 또 하고 싶어. 그때 그걸 못 참으면 살다가 오는 그 권태와 그 싫어진 그거를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에요. 꼭 맞는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또 판단을 해봐. 두 번째.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감으로 알아낸 거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을 붙여놓으면 죽어 하나가. 죽어. 암 걸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붙여서 암이 안 걸리려면 누가 중간에 역할을 잘해줘야 돼? 신랑이. 신랑이 물렁뼈처럼 여보여보 어머니 여보여보 이거를 양쪽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줘야지 대개 신랑이 바빠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 한 방에다가 몰아둔 한 집에다 몰아둬 놓으면 한 사람이 암이 걸리는데
대체적으로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쪽이 잘 걸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꼭 맞는 건 아니요. 일반적으로. 일반.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특수한 상황을 나한테 붙이지 마세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일반적인 얘기니까. 내가 한 번은 저기 밑에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소문을 듣는지 나보고 안수를 해달래.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대. 그래서 무슨 암이 되니까 유방암이 걸렸대. 자기가.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 그래. 아, 내가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왜? 아, 내가 기도해주는 것이 불신자 세계에서도 소문이 났구나. 그게 다 감사하더라고. 봐봐요. 이 과학자들이 뭔 연구는 안 해봤겠어요. 쥐가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았어요. 쥐가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으니까 이제 새끼를 딱 놓고 이제 쥐가 새끼 젖을 먹일 거 아니요? 젖을 먹으면 애기는 자지요. 새끼는. 그랬더니 엄마 쥐가 여섯 마리를 핥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꾸. 저것이 왜 핥을까? 하다가 세 마리만 두고 세 마리는 떼어놨어. 예. 네, 그러니까 세 마리는 젖도 주고 핥아주고 세 마리는 젖만 주고 뭘 못하고 핥아주는 걸 못하고 떼어놨으니까. 그리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핥아주는 쥐가 훨씬 건강하고 잘 크고 뇌가 발달을 잘하더라고요. 핥아주는 쥐가. 안 핥아준 놈은 약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핥아주는 게 뭐예요? 그거 한 것도 아니잖아. 영양도 아니고. 그렇잖아. 아니, 핥아주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영양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 그 여섯 마리를, 왜 쥐 미로 있죠? 왜 이렇게 가면 맥히고, 이렇게 막 미로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입구를 시켜가지고 저쪽에다가 먹을 걸 딱 놨어. 그리고 여섯 마리를 딱 집어넣으니까 핥아준 쥐는 가다가 맥히면 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먹고 있더래. 그런데 안 핥아준 쥐는 가다가 맥히니까 머리가 돌질 않냐? 돌질을. 그래서 이제 뇌를 쪼개봤어. 그랬더니 핥아준 쥐는 뇌세포가 꽉 쩔었더래. 그 뇌세포가 발달해가지고. 근데 안 핥아준 쥐는 뇌세포가 엉성엉성엉성 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엄마한테. 왜? 내가 영리한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 벌써 설교를 들어보면 모르겠어? 그 지혜가 어디서 생겼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젖먹일 때 나는 몰랐는데 느껴져 지금도. 아이고 이놈의 새끼. 요거 그때 찡찡 그 전기가 내 뇌세포를 찌찌찌찌찌찌찌찌찌 이렇게 발달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좋은 장점은 있는데 약점이 뭐냐? 어떤 분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1cm쯤 됐대. 1cm. 참 요새는 신기하더만. 초음파로 그냥 사진을 찍으면 아기 사진이 그냥 나와버리더만. 처음 듣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가 그런 것도 있냐? 그런 것처럼 앉아있네. 결혼했죠? 아기 낳았죠? 초음파 검사할 때 사진 찍어봤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연기력이 전혀 안 온 것처럼. 근데 이제 1cm쯤 됐는데 그 애기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1cm 된 애기가 저 엄마한테 멍하고 있으면 애기가 그런데 엄마 그러지 말고 자꾸 뭘 만들어서 엄마가 손을 써주세요. 그래야 내 머리가 발달해요. 자꾸 공작 같은 뭘 손을 엄마가 써줘야 애가 뇌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텔레비전 보고 멍하고 앉아있으면 애기가 그런다니.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특별히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나로 하여금 역사관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엄마가 결정력으로 안타까운 게 나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나중에는 나 공부 잘했어요. 장학금도 탔어요. 못한 게 아니라 했어요. 네. 내가 거기서 나를 깨달았어요.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 하면 잘하고 안 하면 그렇지. 공부는 하면 잘하고 안 하면 못하는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 시작. 공부는 이 주어가 빠졌잖아. 집에는 주어가. 공부는 하면 잘하고 안 하면 못하는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그렇지. 시작. 아이고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 그렇게 말하라고. 응? 참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 그런 소리야. 공부를 해. 그렇게. 하면 잘하고 안 하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왜 나는 어렸을 때는 못했고 컸을 때는 잘했을까? 간단해. 컸을 때는 뭐가 들어서? 철 들어서. 그럼 왜 철 없을 때는 안 했을까? 아니 다 안 하잖아. 철 없으면 안 해야지. 근데 왜 철 없는 애도 공부하는 애가 있냐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뵀을 때 책을 읽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수박만 먹다 나를 낳았다. 내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해서 뭐를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엄마는 한 권도 안 읽었어. 뭐를?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 공부인자가 없었던 거야. 유전적 공부인자가. 그러니까 유전적 공부인자는 누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냐? 있어. 있어. 왜?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 뱃속에. 요한이 뭐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게 다 누구 영향으로? 엄마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아기가 기도의 영향을 받고 엄마가 공부하면 애가 공부의 영향을 말을 받고 엄마가 속 썩으면 애기가 속 썩는 영향을 받고 엄마가 담배 피우면 애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술 먹으면 애는 뱃속에서부터 영향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이고 저런 설교는 내가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늦었다면 여러분 손자라도 손녀라도 꼭 그렇게 키우실 수 있도록 며느리를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는데 나는 고마운 게 우리 엄마가 책은 안 읽었어도 나에게 뭐를 해줬어? 나는 지금도 50몇 년 전 얘긴데도 느껴져. 그 어머니의 전기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때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그게 왔다. 그러면 어떤 엄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애로 하여금 뭐를 못 줘가지고 그 사랑을 못 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 키우는 건 줄도 모른 채 생활연고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애를 핥아주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곡해만 간다는 게 끝내는 분들이 아니지. 또 다르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 마리를 핥아주고 못 핥아주고 그중에 또 한 놈은 스폰지로라도 핥아줬어. 이게 엄마는 없으니까 스폰지로 쥐를 그거라도 좋더래. 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안 하는 게 제일 나쁘고 스폰지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부부가 멜칼 없이 앉아서 뭐 하세요? 그냥 사랑하든 안 하든 사랑하고 해주면 더 좋겠지만 사랑 안더라도 그냥 일과처럼 하루에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여보 이리 와. 어?
뭐 하게, 응. 안마해 주는 시간. 그거는 좀 좋은 표현으로, 응, 이리 와, 여보. 그거를, 아니, 봐봐요. 그거를 내가 하루에 그냥 시간 있을 때 3분씩만 이렇게 사랑해, 여보. 애쓰지? 하고 그냥 해주면 괜찮을 것을. 그 별것도 아닌 것을 안 해주므로 요즘의 여자들이 가슴에 암이 얼마나 많이 걸려서 그걸 띄고 여자의 상징이 없는 채 살아가는 여자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그 아내의 큰 고통을 당신이 사랑해서 같이 느껴졌을 때 한 잘못치고는 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 같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저런 설교는 우리 신랑이 좀 들어야 되는 여러분 이 의학의 상식이라는 게요 막 무지하게 의사들이나 건강한 게 아니더라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본능적으로 에? 쥐가 어머니가 새끼를 핥아주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쥐가 알아? 다 뭘로? 본능으로 본능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걸 알아야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사랑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면 우리 엄마가 뭘 나를 알아서 붙들고 막 이렇게 했겠냐 이거 이렇게 해야 좋대야 그렇게 했냐 이거 그냥 자식을 보고 사랑스러우니까 내 새끼 그 사랑 나는 남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과정의 여자가 솔직히 아내가 찡이 꺼지고 찌릿찌릿이 꺼지면 되게 싫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찡은 나이 먹어도 꺼져도 아니 찌릿은 찡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그거는 거의 장담하죠. 나이 들면 아내가 불쌍하고 나이 들면 신랑이 불쌍해지는 그 불쌍한 사랑의 전기를 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찌릿찌릿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찡하시죠. 그 찡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 표현할 때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 그래서 기도는 딱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했다고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 받기 원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폐가 무너지죠. 술 먹는 사람은 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술은 다 먹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간이 안 좋고 말해야지 간암이 걸릴까? 그냥 간이 좀 안 좋아져야지. 왜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배가 폐암까지 갈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담배 피우면 다 폐암이 아니잖아? 술 먹으면 다 간암이 아니잖아? 근데 폐암, 간암으로 가는 공통적인 사람이 있어. 그냥 이것도 감의 통계입니다. 진짜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게 누구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그 스트레스 가운데 뭐냐?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들. 아니면 돈 때문에 복잡한 사람. 진짜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면 그것도 맞아. 그러나 해당이 되면 그것도 맞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 큰 병들로 하여금 내 생명을 빼앗기기에는 원인을 따져보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나를 뵀을 때 뭐 좀 해줬으면 되는 것을 책 좀 읽어줬으면 나는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하고 어른 돼서도 공부 잘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엄마가 책을 안 읽는 바람에 어른 돼서는 공부를 좀 했는데 애들 돼가지고는 공부를 못했다고. 오늘 더 얘기할 거 없어. 인간답게 삽시다. 이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되면 우리가 뭐 같이 살았어? 짐승같이 살았어. 짐승. 뭘로만? 찌릿찌릿으로만. 그나마 그 찌릿찌릿 또 꺼지면 이제 이혼 준비하지. 왜? 찌릿찌릿도 없고 찡도 없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두 가닥 전기를 살려내세요. 그런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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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